실사한 6과. 자, 요큰 제목을 가장 6과 전체 제목을 보면 The most efficient job in the world. 가장 효과적인 job. 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job. 이렇게 나와 있고, 본문의 제목은 다바왈라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데? 뭄바이의 런치 박스 도시락, 점심 도시락, 딜리버리맨이죠. 이 배달원이다, 이 말이군요. 이 뭄바이에 있는 이 도시락 배달원을 다바왈라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가 봐. 제목에 나왔으니까. 자, 처음부터 들어가면, 인도에서 many tradition이죠. 많은 전통은, 자, being challenged죠. being PP라고 나오는데, 자, 요거는 밑에 가서 요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6과의 첫 번째 문법, 그래머 중에 하나가 복합 시제인데, 자, 복합 시제면, 자,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와 수동 시제를 복합적으로 섞어서 만드는 시제입니다. 완료와 진행을 먼저 섞으면 완료 진행형이 되는데, 일단 완료는 have PP입니다. 그리고 진행형은 비동사, 그 다음에 ing가 오는 거죠. 이때 요 부분을 갖다가 묶어버려서 이걸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뭔데? be 동사를 PP형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have been ing 이래 되면 이게 완료 진행형이 됩니다. 3인칭 단수면 has가 될 것이고 과거면 had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런 형태로 완료 수동태를 만들면 have been P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행 수동태를 만들면 진행형은 보세요. be ing였죠. 그 다음에 수동태는 be PP였으니까 요 be 동사를 ing형으로 만 이래 연결시켜 주면 되니까 being PP가 되는 겁니다. 요 be 동사는 현재형이면 am, are, is가 올 것이고 과거형이면 was나 were가 오는 요런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뒤에 그래머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위에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인도에서 많은 정통들이 are being challenged 된거 뭔데?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자, 진행이고 그 다음에 수동이니까 도전하는 게 아니고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서 뭔데? Globalization 세계화의 결과로서. 많은 전통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면 More than 2 million copies of this novel. 이 소설 200만 권 이상의 그 뭐고 인쇄본이 have been sold. 팔려졌다. 그러니까 200만 부, 이 소설의 200만 부 이상이 have been sold죠. 그럼 이거 뭡니까? 현재 완료 수동이죠. 소설이 판결고 팔려짐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Since 무한 이래로 it was first published 처음 출판된 이래로 2010년 처음 출판된 이래로 200만 부 이상이 팔려졌다. 자, 밑에 보면 Look at the picture. 사진을 보고 complete the sentence. 문장을 완성해라. Using the given words.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자, mak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1번의 내용을 보면 차들은 자, 1980년 이래로 이 회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만들어져 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만들어져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뭘 적어라? 아, 현재 완료 수동태를 적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니까 have, 그 다음에 been, mad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가보면 You cannot use the bathroom right now.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청소하고 있죠? 이것은 clean이라는 동사로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청소가 되고 있다. 뭔데? 진행 수동태를 적는데 수동형을 적는데 앞에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수동태이기 때문에 it 그 다음 뭡니까? is 그 다음에 being cleaned 이러면 되겠죠. 자, 세 번째 The bridge is closed. 다리는 닫혔다. 폐쇄되었다. 이 말. It was damaged. 이 다리는 이제 손상되어진 거야. From the hurricane. 허리케인으로. 그리고 이것은 자, not repair. 아, 수리되지 않았죠. 이 다리는 아직까지 수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완료 수동형으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부정이니까 주어는 is이니까 시제는 지금 뭡니까? 현재 지금 이거 is closed 현재 폐쇄됐고 과거에 데미지를 입었지만 현재 지금 이게 뭐고 수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현재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has not been repaired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수리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오늘날 세계화의 as a result 결과로서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 되겠죠. The practice of eating a home-cooked meal for lunch, however, continue. 자, 이 동사입니다. continue가 동사고 잠 중간에 however가 왔죠. 그럼 주어가 어떻게 되느냐? practice입니다. 바로 3인칭 단수. 이래서 관행입니다. 관행. 그래서 이 continue에 s가 붙어 있다는 거 잡아야 되겠죠. 어떤 관행이냐? 자, 동격의 of라고 합니다. 뒤에 항상 동명사가 와서 먹는 관행이야. home cooked 집에서 요리한 음식, 집밥이죠. 점심으로 집밥을 먹는 관행은 continue 계속되고 있다면 in Mumbai, Mumbai에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 주격 관계 대명사네. work in office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far from home 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어 rely on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이 말이죠. 자,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데 express food delivery service 여기서 express란 말은 신속한 이런 의미로 쓰인 거야. express가 만약에 동사의 뜻으로 쓰이면 표현하다 이 말이거든요. 혹은 급행이라는 뭐 급행열차 이럴 때 express란 말을 쓰거든요. 급행이라는 말도 있는데 요소는 표현하던데 여기서는 뭔데? 형용사로서 신속한 food delivery 배달이죠. 신속한 음식 배달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죠. 그 다음 learn이 뭐냐면 이건 과거분사 PP로 쓰여서 자 운영되는 이 말이야. 자, learn이 달리다가 아니라 운영하다는 의미로 쓰여서 PP로 쓰였습니다. 자, 다바 왈라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신속한 음식 배달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다바 왈라스는 아 딜리버리맨 이 배달원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배달원이냐? 자, 이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죠. carry 나르는 운송하는 hot lunch box 자 따뜻한 점심 도시락 for Mumbai office worker들을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from 그들 집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들의 사무실까지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전달하는 배달원이다. The
다바왈라라는 말은 comes from 어디에서부터 왔지? 힌두어 다바라는 말에서 왔어. 뭘 의미하는 말이죠. 점심 박스 도시락을 의미하는 다바에서 왔고 그 다음에 뭘 의미하는 왈라에서 왔느냐? The person who carries it. 그것을 나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왈라에서 왔다. 다바 왈라가. 자, 그래서 첫 문장부터 인도에 지금 다바 왈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아마 가장 효율적인 잡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6과 본문 두 번째. Most davas, 대부분의 다바, 즉 뭡니까? Lunches죠. 즉 점심 도시락을 얘기하겠죠. 이 도시락은 reach, 도달한다면 그들의 destination이죠.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After 뭐한 후에 passing through죠. 자, 여기서 pass through란 말은 뭐뭐를 거치다, 어디를 통과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after 뒤에 이 passing이라고 ing가 왔는데 요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after가 전치사고 뒤에 passing이라는 동명사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접속사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적어주는 분사구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접속사절이 어떻게 되냐면 after 그 다음에 day pas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접속사 없애고 그 다음에 주어를 없애고 패스를 이렇게 패싱으로 바꾸는데 이때 접속사 뜻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적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several pairs of hands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들의 destination,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 말. A typical scenario,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would have one person on a bicycle pick up the daba. 자, 이나오. 여기서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이게 사역동사입니다. 시키는 거야. 목적어가 뭔데? 자전거를 탄 한 사람이 pick up. 목적격 보는데 지금 원형 부정사가 와 있죠. 자, 픽업 하게끔 무엇을 그 다바를 픽업 하게끔 아침 9시까지 그 도시락을 픽업 하게끔 수거하게끔 시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About 30 different addresses죠. 약 30개의 좀 각기 다른 주소에서 9시까지 도시락을 픽업하게끔 만드는 것이네. After, 이것도 똑같아요. After 다음에 collecting이 나왔죠. 위에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분사구문해서 After he collects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번은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이렇게. 자, collecting 모으고 난 이후에 모든 다바스를 모으고 난 이후에 어떤 다바인데 assign이죠. 뒤에서 PP로서 수식합니다. 할당된 혹은 배당된 그에게 배당된 모든 도시락들을 모으고 난 이후에 그는 he takes them 그 도시락이죠. 그 도시락 다바를 가지고 갑니다. 어디에? To the nearest train station이죠. 가장 가까운 기차역에다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갑니다. Another person 자 두 번째 사람이 나왔네요. 두 번째 사람이 road 이면 싣다 이 말이죠. 각각의 다바를 싣습니다. 이치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 명사가 옵니다. 자
right train, 딱 맞는, 제대로 가는 적절한 열차에다가 그 나발을 싣습니다. sending, 보낸다 이 말이죠. 분사구문이네요. and, 그리고 그는 send them, 그 도시락을 보낸다 이 말이죠. in different direction이죠. 다른 방향으로 그 도시락들을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a third person, 세 번째 사람이 ride on each of the train, 각각의 열차에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with the 다바, 그 도시락 다바와 함께. 자,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사람이 픽업합니다. 그 도시락 박스를 at the receiving station, 즉 도착역에서 그것을 픽업해요. 그리고 distribute. 자, 3인칭 단수 and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이건 뭔데? distribute, 뭐 분배하다. 여기서는 배달하다 의미죠. 그 도시락을 배달한다고. again by bicycle. 다시 자전거를 타고. 어디에? to each customer's office. 각각 그 고객들 사무실로. 언제까지? all by 12:30 p.m. 12시 30분까지. 그리고 나서 그 empty 다바스, 빈 다 먹고 나서 빈 다바들은 수동태죠. are picked up and are returned. 이렇게 지금 병렬이 되어 있습니다. 5시, 오후 5시까지 픽업 돼 다시 수거되어진다 이 말, 수동태예요. 아 픽업 합니까? 그리고 아 리턴, 다시 되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to their original, 원래 주소로 되돌아갑니다. by the same team, 똑같은 팀에 의해서. following, 따르면서 이 말이죠.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뭐 하면서? as they foll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은 procedure, 순서, 절차죠. in reverse란 말은 거꾸로, 뭐 역으로 이 말이죠. 거꾸로 똑같은 순서를 따르면서, 아까 뭐 네 번째 사람이 아까의 세 번째 사람으로, 그 세 번째 사람이 아까 두 번째 사람으로, 두 번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자전거 타고 그 도시락을 픽업한 그 사람한테 가서 각자의 원래 왔던 주소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6과 본문, 세 번째 본문입니다. The Dabawala service began around 1890. 이 다바와라 서비스는 약 189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when에서 지금 관계부사, 요 관계부사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굳이 따지면 계속적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가 접속사와 부사로 바꾼다면, 그리고 그때 말된 그때 이 한 은행이 하여 고용왔는데, 자, young man to deliver 이래 돼 있는데, 자, 요때 이 to 부정사인 to deliver는 지금 쌤이 적은 것처럼 5형식으로 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와서, 자, 젊은 사람이 뭐 배달하게끔 고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뭐 다르게 해서 이걸 갖다가 뭐 배달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을 고용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냥 여기서 to 부정사가 왔다는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은행이 젊은 사람이 배달하게끔 lunchbox, 도시락을,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게끔 고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그의 집에서 뭡니까? 그의 뭄바이에 있는 사무실로. Other people like the idea. 이 생각, 그 젊은 사람을 고용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이 생각을 좋아해서 바로 그 생각을 copy, 따라했다 이 말입니다. When demand. 자, demand는 여기서는 수요겠죠. For the service. 이 서비스에 대한
이 수요가 expanded 이렇게 뭐고 증가되었을 때 말이에요. 혹은 증가하다 혹은 팽창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한 비즈니스맨이 started lunch delivery service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In its present 현재의 말이죠. 현재의 format 이런 형식으로 형태로 이 점심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Now, more than 120 years later, 1200년도 더 된 이후에 이 다바는 is a unique part, 독특한 혹은 고유한 형태가 되었다. 바로 뭄바이 문화의 말이죠. 자, 다음 문장을 가보겠습니다. Why do Mumbai work not take their lunchbox with them in the morning이죠? 왜 자 뭄바이 이 노동자들이 do not인데 이건 좀 뭐 형태가 좀 이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뭡니까 여기서 don't가 와야 되는데 why don't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why do Mumbai worker not take 왜 뭄바이 근로자들은 take 가져가지가 않았느냐 가져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점심 도시락을 그들과 함께 왜 아침에 가져가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when이 왔죠. 콤마가 있고 when 당연히 관계 부사고 이것도 계속적 용법입니다. 같은 말 and then 그리고 그때 그들은 report 어디 어디를 향해 떠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무실을 향해 떠나는 그 당시 아침에 왜 점심 도시락을 들고 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those who는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다바왈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복수니까 자, 복수 동사. are mostly 대개 middle class office worker 중상층 사무실 근로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살고 있단 말이야. in one of the Mumbai's suburbs죠. 자, 뭄바이의 어떤 교외 지역의 한 곳에서 살고 있는 중산층의 노동자다 이 말. 근로자다 이 말. they have to leave. 자,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죠. 떠나야만 한다. The office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사무실로 떠나야만 한다고. Riding. 자, 이것도 분사 구문이죠. 타면서 말, pack 뜨면 꽉 찬 train, 기차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원 기차, 뭐 만원에 꽉 차 있는 기차를 타면서 가야 한다고. 그래서 이 분사구문도 원래는 어디냐면 as they ride 이렇게 돼. 이래 타면서 떠나야 그 사무실로 향해야만 한다 이 말. 자, 그다음 문장 보세요. eat for to 구문이 맞죠?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쌤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밑에서 뭐가 나오냐면 요번 요 6과의 어법 중에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파트를 하겠습니다. 자, 쌤이 to 부정사는 동사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주어를 가져요. 주어를 특성상. 그런데 1번 보세요. to 부정사의 이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데 이 주어가 그 원래 그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똑같거나 일반인인 경우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다 중요하지 않은 일반인인 경우에는 생략을 하버린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적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때 to 부정사잖아요. 이때는 뭡니까? 이 의미상의 주어와 이 전체 주어와 있죠. 나는 원한다. 너를 보기를 누가 보느냐면 to see의 주어는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어랑 일치해서 이건 안 적어요. 별도로. 두 번째 문장도 뭡니까? 나는
원한다. 네가 그녀를 보기를. 여기서 to 부정사 누가 보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목적어와 일치하죠. 네가 그녀를 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까? 자, 그 다음 이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배우느냐고. 그냥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 다 그냥 사람들이 people 안 적는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런데 이게 아니라 꼭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적어두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거와 함께 나오는 게 뭐냐. 이 of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이러한 의미상의 주어도 to 부정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 of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온다는 거. 선생님 여기 적어놨죠. kind, 친절한, wise, 현명한, rude, 무례한, foolish, stupid, 어리석은, careless, 부주의한. 그 외에도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이 of 플러스 목적격이 온다는 것. 이것만 알면 됩니다. 뒤에 예문을 통해서 쭉 할 건데 예문을 통해서 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는 뭐 다른 데로 쓰이지만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와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it for to 구문을 한번 알아두면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으면 위에처럼 이게 동그라미 빵빵 치고 해석을 B가 C하는 것은 A야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옆에 가서 아 it for to 아 가주어, 진주어의 의미상의 주어구나 이래서 해석은 them, 그들이 carry, 가지고 가는 것은 would be difficult, 어렵다. 뭘? their own 다바죠. 그들 자신의 다바를, 즉 도시락을 가져가는 것은 어려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in, for, to가 딱 나오면 뭐가? worker들이, 근로자들이 find, 찾는 것은 not easy,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일하는 사람 근로자들이 뭔데? Right food죠. 적절한 음식 in restaurant, in near their office입니다. 그들 사무실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딱 적절한 음식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it of to 구문입니다. 이때 이 A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B가 C를 하다니, B가 C라는 행동을 하다니 A한 성격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B가 C하다니 A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보면 it foolish니까 of가 오고 you가 왔죠. 그래서 you가 missed opportunity죠. 기회를 놓치다니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과 요 앞에 의미상의 주어 앞에 어떤 말이 오는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도 보세요. 자, it for to 구문인데 앞에 kind라는 뭐고 성격의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for가 잘못된 거다 말입니다. 이걸 of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누가 you가 lend me the book 나에게 책을 빌려주다니 매우 친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가면 it of to인데 이 impossible이란 불가능하다는 말은 성격의 형용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한테 아예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of가 아니라 for가 되어서 팀이 win the gold medal 금메달 따는 것은 impossible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도 마찬가지죠. it for to인데 여기서 rude라는 성격의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for가 아니라 of로 바꿔줘서 그녀가 talk like that 그렇게 말하다니 to her parents 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 rude 무례했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4번도 마지막으로 it 뭔데? to가 왔는데 important 아 여기에 뭡니까? 의미상의 주어 for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you가 work out regularly, 규칙적으로 work out, 운동하다죠.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watch 하는 거, 지켜보는 거, 무엇을, what do you eat, 네가 먹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watch, 주의하는 것 말이에요. 여기서는 주의하다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네가 먹는 것을 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누가? 네가.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방금 해석했던 if for to도 그들이 carry their own 다바, 그들 자신의 다바를 가져가는 것은 어려웠을 거다. also 또한 그들은 종종 have dietary restriction이죠. 이건 뭡니까? dietary 하면 음식이고 restriction 하면 제한입니다. 음식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콤마 찍고 depending on이죠. 뭐뭐에 따라서 이런 됩니다. 뭐뭐에 따라서. 자, 뭐에 따라서 음식 제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의 religion, 종교에 따라서 말입니다. 자, 힌두는 do not eat beef, 소고기를 먹지 않아. 무슬림은 do not eat pork,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그 다음에 Jains, 이건 자이나 교도라는 거거든요. 자이나 교도는 do not eat onion and potato, 양파와 감자를 먹지 않는다고. 종교마다 자기들이 못 먹는 음식들이 많다고. 결과적으로 as a result, 또 eat for to 앞에서 한 거죠. 그 work들이 find, 찾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 근로자, 노동자들이 right food. 자, 그들 오피스 근처에서,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적절한 음식을 찾는 것은 not easy, 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to meet은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dietary needs죠. 음식의 어떤 필요성, 뭐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도의 노동자들은 prefer 동사, 더 선호했다. 그들의 home cooked meal, 집에서 요리한 음식을 더 선호했다고. PP죠. 만들어진 음식이죠. Especially, 특히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밥을 더 선호했다. 이 말입니다. 자, 6화. 자, 본문 네 번째. Today, approximately, 이건 약 이 말이죠. 약 5,000명의 다바 왈라스가 커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여기서는 뭐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70 square kilometer죠. 자, 70평방킬로미터를 담당하고 있다. In and around Mumbai, 그러니까 Mumbai 안팎으로 한 70평방킬로미터를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conduct는 뭡니까? 뭐 어떤 일을 수행하다, 실행하다 이 말이죠. 약 40만의 transaction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 뭐 어떤 거래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뭐 40만 건이라면 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대요. 40만 건을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좀 단어 어휘 문제가 나온다면 transaction이 아니고 transition이라고, 이 SAC가 아니라 SITIO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행, 전환의 의미니까 혹시 단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할 때 transaction하고 transition하고 이거 비교하는 거. 자, 설명 들어갑니다. 40만 건이라고 했으니까 20만 개의 런치박스가 수동태입니다. are delivered, 배달되어집니다. 사무실로 매일 아침. 6 days a week, 일주일에 6일. 그리고 또 20만 개의 점심 도시락이 are returned 되겠죠. 당연히 수동태입니다. 이것도 수동태고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둘 다
점심 도시락이 주어니까 또 return 되어집니다. 집으로. Every afternoon. 오후마다. 그들은 심지어 deliver, 배달합니다. 어디에도 pouring 하면 뭐 쏟아 붓다 이 말이잖아요. 쏟아 부어지는 rain, 비니까 뭐 폭우 속에서도 배달을 하고 during political strife라고 해서 이건 투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정치적 투쟁 동안에도 배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Surprisingly, 놀랍게도 자 hardly any를 갖다가 그냥 하나로 묶어서 거의 없는 이런 부정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이렇게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옵니다. 이런 hardly any가 부정어가 문두로 오면 도치가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쓰여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케이스적 경우죠. 경우 어떤 경우냐? late, 늦거나 mistaken, 어떤 실수로 잘못된 배달의 경우는 주어 I never reported, 수동태죠. 그런데 앞에 hardly any라고 부정이 나와 있으니까 거의 보고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모토는 좌우명이라고 하겠죠. Error is horror. 실수는 바로 참사다. 막 거의 공포다. 이렇게 그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좌우명입니다. 자, The Dava Wallace are proud of you.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을 99.99%죠. 99.99%의 accuracy죠. 정확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99.99%의 정확성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이것은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 99%의 정확한 rate, 정확한 비율. 이것은 선행사가 단수로 잡아야 되겠죠. And it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Just one mistake in every 6 million delivery. 600만 그 배달 중에서 한 번의 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600만 번 배달하다 보면 한 번 정도 실수하는 거 그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It is amazing record. 이것은 앞에 나오는 이 비율은 놀라운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According이죠. 대절 뭐뭐를 고려하면 이래 되겠죠. 뭘 고려하면 that most of the Dava Wallace 대부분의 Dava Wallace는 are literate죠. 그러니까 illiterate. 일이 붙어서니까 literate는 읽고 쓸 줄 아는 이 말인데 여기서 illiterate니까 문맹어 이 말이야. 읽고 쓸 줄 모르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Dava Wallace가 문맹이고 그리고 that 이하를 고려하면 이거를 고려하고 이거를 고려하면 no amazing한 record다 이 말이야. 뭘 고려하면 not a single piece of paper 단 한 장의 종이도 is used, 수용되죠?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the delivery process, 그 배달 과정에서 단 한 장의 종이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기록이다. 이 The secret, 비밀이죠. 이 에러가 없는 error-free 시스템의 비밀은 is in a coding system. 부호화 체계에 있다. 각각의 답안은 carry,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는데? 코드를 가지고 있다. 어떤 부호를 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도시락들은 다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painted 되어진, 칠해진 다른 색깔, 숫자 그리고 기호가 칠해져 있는 부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러한 부호는 말합니다. 다바왈라에게 사형식입니다. 무엇을? 이거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네. 자, 여기서 요게 직접 목적을, 자, 이러한 부호들은, 기호들은 말합니다. 다바왈라에게 무엇을? 의문사, 주어, 동사죠. 음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죠. Which railway station, 어떤 기차역이, 기차역을 이 도시락이 must pass through, 통과를 해야 되는지. On its way to specific office죠. 뭐로 가는 길에 그 특정한 사무실로, in a specific building이죠. 어떤 특별한 빌딩에, 뭄바이에 있는 어떤 특정한 빌딩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무실로 가는 길에 어떤 railway station을 거쳐야, pass through는 거치다, 통과하다 이 말이에요. 거쳐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둘 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본문 마지막입니다. The Dabawala's organization, 이 다바왈라 조직은 is an outstanding example. Outstanding 하면 뭐 뛰어난 이 말이겠죠. 아주 뛰어난 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자, efficient distribution system이죠. 자, 효과적인 분배니까 여기서는 좋은 말로 유통 시스템이라고요. 효과적인 유통 시스템의 아주 뛰어난 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다바왈라 오르가니제이션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심플해요. 자, 지금 병렬 구조인데 한번 볼게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 relies, s 붙어 있죠. has, and delivers 이렇게 병렬로 와 있다는 거 꼭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simple, 간단해요. 그리고 relies on teamwork. 이 teamwork에 relies on, 의존하다 이 말이죠. 의존합니다. 그리고 has a low operating cost 해서 이건 운영비입니다. 낮은 운영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eliver, 전달합니다. 배달한다입니다. Almost 100% customer satisfaction이죠. 거의 100%의 고객 만족을 전달한다. 배달한다. 이 말. 자, it, that, 가주어, 진주인데 it is not surprising that, that이야는 놀라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then, 그래서 that이야는 놀라운 게 아니다. 뭐가? business school 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학교, 즉 뭐 경영, 요 뭐 해석집에는 경영 대학원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비즈니스 학교, 비즈니스 경영 학교, 그리고 large corporation, 대기업입니다. 전 세계의 대기업 그리고 경영 대학원들이 주어, 대절에 주어죠. 그 다음 learn, 배우는 건 not surprising,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뭐로부터? 다바왈라 시스템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not imagine, 상상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무엇을? efficient delivery system, 효과적인 배달 시스템을, 배달 시스템 operating, 운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배달 시스템 운영을 상상할 수가 없다고. 자, without, 뭐 없이 말이죠. 바로 benefit, 이득, 혜택이겠죠. 여기서는 기술의 혜택 없이,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이득 없이, 도움 없이 효과적인 배달 시스템 운영을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런데 however, 다바왈라스는
demonstrate 동사죠. 보여주다, 뭐 증명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대야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With no입니다. With no 뭐뭐 없이 뭐 그림 거의 without의 의미입니다. Form of technology 기술의 형태 없이 some of the old ways 몇몇 옛날 방식은 old ways가 may still be the best way죠. 여전히 최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인도의 다바왈라에 대한 고 이런 배달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뭐 마지막에 이 다바왈라라는 시스템이 뭐 몇몇의 옛 방법들이 여전히 최고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